제주도 전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14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초기 가뭄 현상을 보이던 농경지 해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에 모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대대적인 방역작업에 나섰습니다. 건물 터파기 공사를 하다 음식점 가스탱크가 넘어지면서 가스가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보름 가까이 이어지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밭에도 단비가 내려 가뭄 걱정을 하던 농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잠잠하던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거리에는 양산 대신 모처럼 우산이 등장했고 뜨겁게 달궈진 도심도 열을 식혔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마라도 63mm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소나기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14일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 기온도 고산과 서귀포가 27도, 제주시가 29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요 며칠 새 되게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 오전에 비가 오고 나서는 날씨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메말라 가던 농작물도 단비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가뭄 초기 단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밭작물 해갈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농작물이 다 말라서 가는 판에 비 오라가지고 상당히 좋은 비가 왔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40mm가 더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는 기간이 짧고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 기간은 29일로 평년보다 3일 짧았습니다. 강수량도 18일 동안 347.4mm를 기록해 평년보다 51mm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해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운 날씨에 모기 개체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일본 뇌염과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급증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입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주에 채집한 모기 130마리 가운데 절반은 작은 빨간집 모기였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 비율은 일주일 만에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 순모기도 처음으로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이제 모기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7월 말보다 이제 8월 초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를 비롯한 이제 모기 개체 수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제주 지역에서는 8월에 모기의 40%가 채집돼 1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하수구와 주택가 물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에서 날마다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하수구, 풀숲 이런 데를 방역 소독 강화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소독금의 대상지를 제외한 그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가서 방역 소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의식장애 증상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하고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킵니다.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방충망과 모기장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대형 가스탱크가 넘어지면서 가스가 유출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탱크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물 바닥은 금이 간 채로 일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건물 바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가스탱크가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가스 배관이 틀어지면서 탱크 안에 가스 100kg 가운데 50kg이 유출됐습니다. 근데 소리가 치익 소리 나더라고요. 그 우리 집 세단 새는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 냄새 나니까. 마이너스 지나가는 사람도 코 막고 다니던데. 저 앞에서. 여기까지 냄새가 올 정도면 뭐 엄청나죠. 넘어진 가스 탱크에서 가스가 일부 유출되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가스안전공사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탱크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신축 건물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쪽 가스통 밑에가 퉁 떠 있었어서요. 하부 집안 약한 거에서 우리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비가 어느 정도 저기 쭉 건드니까 그냥 무너진 겁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혼잡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공항 출발 대합실에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피서객들이 뒤엉키며 출발 게이트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아침 시간대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탑승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숫자는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어서 말 그대로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과 관공서를 관통하는 신제주 로터리. 한낮인데도 도로에는 차량들로 꽉 막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신제주 로터리에서 코스모스 사거리 등 시내 곳곳이 정체 구간입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났죠. 이게 뭐 대학급수적이라 이거 진짜로 이거. 제주도가 너무 복잡해요. 제주시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76대. 전국 평균 0.42대에 비해 매우 높고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현재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6만 대로 1년 새 9.4% 증가했습니다. 매일 86대가 늘어난 겁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9만 8천여 대로 1년 만에 10.5% 늘었습니다. 용도별로도 자가용 등 비사업용은 5.8% 늘었지만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은 19.6% 늘었습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1인당 보유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굳이 차를 안 사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차량 증가율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58%에 불과해 수요 관리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휴게소 부근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달리던 갤로퍼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운전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이 일대 도로에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 제주공항에서 부산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출발 직전에 기체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항공기를 빌려 승객 162명을 8시간 만에야 수송했고 연결편 문제로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어 부품을 교체했고 정비가 끝나는 대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의 소비자 피해가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사 피해 구제 337건 가운데 제주항공이 107건으로 31.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 70건, 대한항공 66건 순이었고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 구제 건수가 모두 20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임차인을 속이고 무허가 증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2년 건물 전체로 민박 허가를 받은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9천만 원을 받고 임대를 해준 뒤 임차인과 짜고 200여 제곱미터를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명물인 LG전자 광고판에 소개됩니다. 문화재청은 LG전자와 세계유산 홍보 후원 약정을 맺고 8월과 11월 두 달 동안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문화재단이 제작한 영상물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12개를 1분 동안 소개하며 하루에 40회 이상 상영됩니다. 제주 지역 수돗물은 마셔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올해 상반기 정수장 17군데와 마을 상수도 69군데에서 생산된 수돗물과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미생물과 중금속, 유해물질 등은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내일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661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495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입니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건축공사장의 감리 업무를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가 클린하우스의 종이상자 배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중대형마트에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중대형마트 21곳에 오는 19일부터 종이박스 무상 제공을 중단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종이상자 대신 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유원지 내 시설 기준을 제주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유원지 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구역 면적의 30% 이내로 녹지는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